당규 제4호 당직 선출 규정 제68조에 의거하여 박찬대 후보가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서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1기 원내 득표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제1기 원내대표로 박찬대 의원님께서 당선되셨습니다. 과반수 득표까지는 발표가 됐고 득표수는 선관위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당선 인사를 듣게 될 텐데 당선 인사에 앞서서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오늘 당선되신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님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님, 홍익표 원내대표님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는 신임 원내대표님께 꽃다발을 전해주시고요. 당대표님께서는 그동안 고생하신 홍익표 원내대표님께 꽃다발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먼저 신임 원내대표님 그리고 네, 먼저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고생하신 홍익표 원내대표님께 꽃다발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신임 원내대표님께 꽃다발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분 가운데 같이 서시고요. 우리 기자분들을 위해서 포토타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손을 한번 잡고 들어주시면 더 멋진 네, 포토타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대표님 그리고 홍익표 원내대표님 네, 자리로 이동하시고요. 네,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 당선 인사를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찬대에서 원대로 원대 박찬대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통 크게 양보해 주신 덕분에 제가 원내대표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이 하나로 더 크고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양보와 배려가 더 빛날 수 있도록 두 배, 세 배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원내대표에 당선돼서 기쁜 마음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의 무게감, 국민께서 주신 숙제를 잘 풀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더 크게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숙제라도 171명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능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후배, 동료 의원들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22대 국회가 실천하는 개혁국회가 될 수 있도록 신발끈 꽉 메고 있는 힘껏 뛰겠습니다. 민주당이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시간을 쪼개며 일하겠습니다.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 국민께 신뢰받고 사랑받는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